경북 안동시에 발달장애인의 창업을 지원하는 특화사업장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엽니다. 경북도는 지난 9일 안동시 동문동에 지역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창업을 지원하는 특화사업장 가치만드소를 전국 최초로 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치와 가치라는 의미를 담은 가치만드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발달장애인 가족창업특화사업장 공모사업을 하면서 만든 상표입니다. 가치만드소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등 창업을 시작하는 장애인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기술개발, 창업자 보육실 입주, 창업자문과 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안동에서 문을 연 가치만드소는 식품제조공간, 기업보육실, 교육실, 사고휴게공간 등을 갖췄습니다. 이곳에는 지역특산물인 표고버섯을 활용한 식품을 만들어 가공해 판매하는 장애인 창업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며 경북도는 입주기업을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하대성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경북도는 장애인 기업 생산품 전시 직판장과 오픈마켓 운영 등으로 장애 경제인의 활동을 지속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특화 사업장이 전국 최초로 개소되는 만큼 성공적인 모델로서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특화 사업장의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창업 지원이 지역의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 제공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권혜연이었습니다.